군사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검찰이 이미 수사의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고 인신을 구속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박 대령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 대령은 앞서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도착하면서 변호인, 해병대 예비역 동기 등과 동행했습니다. 팔방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열렸습니다. 군사법원으로 바로 출입하려 한 박 전 단장 측과 달리 군사법원 측이 국방부 영내에서 군 검찰에 구인 절차를 거쳐 들어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끝에 군 검찰은 구인 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아니, 앞에 나와서 하시라고요. 예, 검찰관들이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에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며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판결 받읍시다. 군사법원 문 열어주세요. 군사법원장님. 팔강모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고쟁이. 거기서 나간 분들도 일부 있어요. 왜 그러면 뭐가 일단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행정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상 권리가 이웃이 사라질 때 다른 이웃이 보는 곳에서 사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예. 네. 군사법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지금. 고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예비역 동기들과 손을 잡고 군사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검찰단 조사를 두 번 거부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청구의 이유로 지목됐지만 박 전 단장 측은 입막음식 영장 청구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사기 딱 알맞은 때 영장이 청구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진술하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금 군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권력에 도취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판사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단장이 최근 진술서를 통해 VIP가 경로에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와 김사령관, 국가안보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단장은 경기도 이천의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SBS 정경윤입니다.